두 분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야. 이가영, 이혜원 프로 모셨습니다. 와하. 아유, 추운가 봐요. 어. 아, 몸이 안 좋아요? 네. 아, 왜요? 감기 걸려있어. 아, 마이크 좀 잡아야 돼. 마이크 좀 잡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자리 좀 바꿀래요? 자, 일단 우리 팬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가영 프로입니다. 네, 이가영 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이혜원 선수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 감기 걸렸어요? 제가 폐렴 이후에 미세먼지가 심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이후에 목소리가 좀 안 나오다가 지금 코맹맹이가 됐어요. 아~ 지금까지. 그래요? 네. 뭐 약은 먹고 있나요? 먹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허허,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이혜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우승도 하고 요새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상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속사 대표님께. 예. 예, 요새 좀 기분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좋았는데요. 예, 예. 저번 주 성적이 좋지 않아서 좀 안 좋아졌어요. 아, 그렇군요. 뭐 이번 주에 다시 기분이 좋아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번 주에 열심히 쳐보려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두 분을 레이쿠도하고는 어떻게 뭐 좋은 기억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기억만 있습니까? 저는 좋은 기억 반? 안 좋은 기억 반? 약간 기억이 잘 나지가 않습니다. 아, 여기. 그래요? 어,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없었구나. 아,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성적이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좀 들쑥날쑥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그 공식 연습은 좀 했었나요? 어땠나요? 아, 네, 오늘도 했고. 네. 좋게 바래야죠. 뭐. 이번에는 좋게. 아, 이번에는 이렇게 들쑥날쑥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쑥으로 그쵸. 하는 걸로. 아, 그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혜원 선수 같은 경우 레이크우드에서 플레이 몇 번 정도 해봤어요? 저는 시합 하는 것도 처음이고. 아, 그래요? 네, 시합을 안 했어요 레이크우드. 아, 그 작년에 그러면은 에버콜라겐 대회를. 그 시합은 안 나왔어요. 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처음이에요. 네. 야, 진짜? 네. 오. 뭐 어쨌든 프로암도 했을 거고 네. 공식 연습 라운드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쳐보니까 어땠어요 그러면? 코스가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치니까 어려웠어요. 아, 아니 그리고 아까 저도 한 세월 정도 치다가 나왔는데 그린은 엄청 큰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더라고요. 네, 빠르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러면 헬스 플레이를 했을 때 제일 좀 이 코스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싶은 점이 좀 있었어요. 이 코스에서요? 네. 그린 공략. 그린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롱포터가 많이 남을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세컨샷 공략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바꿔 얘기하면 아이언 정확도가 좀 높은 선수가 이번 주에 유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근데 그렇죠. 두 선수 다 아이언 기가 막히잖아요. 아닌가 봐요. 그래요? 아니요, 아이언 잘 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요새 제일 잘 되는 것과 제일 안 되는 건 뭐 어떤 거예요? 뭐 안 된다는 건 없고 저번 주는 퍼터가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 잘 되겠죠. 뭐. 이번 주는 건강이 조금 지금 안 되는 상황? 아, 건강이 좀 네, 회복 중입니다. 회복 중이다.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빨리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아, 그러게요. 이제는 좀 힘든가 봐요. 이제는 좀 힘들다고? 아니 이제 20대 중반도 안 됐으면서 무슨 뭐 이제 뭐가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요. 어차피 버텨야죠 뭐. 버텨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혜원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대회 좀 목표로 한 순위 뭐 혹은 뭐 아 이번 대회 좀 이런 게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생각한 거가 좀 있을까요? 저도 퍼팅이 좀 안 돼서 퍼팅을 그래요? 좀 잘했으면 좋겠고 순위는 탑10 안에 들고 싶어요. 탑10 안에? 네. 난 근데 그거 좀 물어보고 싶었어. 어쨌든 작년에 신인상을 받긴 받았지만 우승 네. 빼고 이제 할 걸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첫 대회 때 우승했단 말이에요. 네. 우승 전후에 이제 주변에서 나를 보는 시선과 나를 대하는 대우들이 좀 어떻게 좀 달라졌나요? 어떤가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이 막 해요? 똑같이 막 하진 않고 똑같이 다 똑같아요. 아, 똑같이 네. 다 잘해줘요? 네. 그럼 본인은 좀 심리적으로 그래도 좀 뭔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심리적으로 좀 자신감이 많이 붙었었는데 썼는데 좀 다시 좀 뭐라고 해야 돼? 아, 지난주에 좀 안 돼가지고 네. 갑자기 좀 이제 그 파랗겠구나. 네. 근데 지난주가 좀 대회가 코스 전장도 길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쵸. 힘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워낙도 많이 쳐봐서 알잖아요. 거기는 정말 힘듭니다. 아, 진짜. 예.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여기랑 코스 진짜 잘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대회나 코스 같은 거 있었어요?
그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근데 물이 많이 없으면 좋은 것 같아요. 아 물이 많이 없으면? 아 왜요? 물에 빠질 거 걱정하나? 아니요.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 바람 많고 하면 이제 물도 잘 보이더라고요. 공이 또 바람 따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단 시야적으로 편한 느낌이 들면 전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시야적으로는 되게 편하잖아요. 네. 네. 장애물도 많이 없고. 네, 물도 없고 거의. 이번 주 기대해도 괜찮겠는데요? 네. 진짜 영혼 하나도 없다 진짜. 아니요, 이번 주 잘해야죠. 아 이번 주 잘해야죠. 대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이번 주 그러면 목표는 한 몇 위 정도? 저도 한 정말 잘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탑10 정도? 탑10 정도? 네, 탑10이라도 하고 싶어요 지금. 네. 그래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네. 그래요. 그래도 탑10? 작년은 잘 쳤거든요. 작년에 잘 쳤어요? 작년에 2등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작년에 2등? 아 네. 그러면은 또 코스가 바뀌었잖아요. 하긴 뭐 또 그건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또 작년에 2등 했으면 올해 1등 해야죠. 좋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뒤에 선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몇 개 질문만 좀 더 해보죠. 네. 그 여기 이제 질문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제 멋대로 질문을 했는데 예, 질문 받은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혜원 선수에게 질문 가겠습니다. SNS를 보니까 카페 가는 걸 진짜 좀 좋아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이게 소문난 네. 빵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빵순이는 아니에요. 아 빵순이 아니에요? 빵순이는 아니고 그냥 카페 가는 걸 좋아해요. 아 카페 가는 걸? 네. 그럼 카페는 남자랑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아, 가서 좀 숨겨둔. 격한 거부는 이게 강한 긍정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네. 본인의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박서준? 박서준. 왜요? 치면 안 되는데. 아, 둘이 라이벌이야? 아, 근데 박서준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네, 그쵸, 뭐 남자도 봐도 멋있어요. 박서준 너무 멋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강 프로 같은 경우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저요? 찾아주시나요? 아, 뭐 어떻게 뭐 찾아볼게요. 예. 네. 저는 그냥 네. 순하게 생긴 사람이 좋아요. 순하게 생긴 네. 사람. 순하게 생긴 사람. 약간 아, 누가 봐도 되게 착하게 생겼다 약간 이런 느낌? 그래놓고 이래놓고 박보검 또 말할 거지. 저는 약간 폴킴 같은. 아 약간 아~ 약간 박재정 막 이런. 약간 생기다 말았는데 약간 훈훈한 스타일. 생기다 말았다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요새 스타일 요새 스타일. 네. 요새 진하지 않고 좀 약간 맞아요. 둥글둥글한 스타일 약간 나 같은 스타일. 네. 지금 얼굴로 욕했어. 얼굴로 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선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선한 스타일을 네. 좋아한다. 우리 전국에 계신 선한 분들 예, 이강 프로에게 마구마구 대시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지금 남자친구는 없는 상태잖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국에 계신 선한 분들 우리 이강 프로가 선한 남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아까 박서준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박서준 씨 같은 경우는 선한 스타일은 아니잖아. 잘생겼다. 잘생긴 스타일, 네.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너무 잘생긴 느낌은 아니고 너무 선한 느낌도 아니고. 아 뭐야, 왜 까탈이네. 까탈스럽네. 아니, 저는 약간 쌍꺼풀이 속쌍 꺼풀이 있어야 돼. 아 속쌍 꺼풀이 있어, 무쌍. 무쌍은 아니에요. 예민하네. 까칠하네. 예민하네. 아 까탈스러워. 아니에요. 아, 이러면은 결혼하기 힘들다고. 아니에요. 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분 또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씩 해주시고 이번 대회 이만 가고 한마디씩 들어보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언니부터 할까요? 네. 왜 제가 대답을? 아 제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언니부터 가시죠. 네. 이번 대회에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도 힘을 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 아 보여드릴 테니 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대회에는 그러면 한 예상 성적은 일단 탑10 일단 탑10을 목표로 해서 그거보다 더 위에 하겠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감기 빨리 나시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코를 계속 먹어가지고 감기 옮기면 안 돼요. 예예예 예. 그리고 우리 이혜원 프로도 어디 보고 해요? 저거 보고 하세요. 뭐예요? 아 뭐 저거 보기 싫으면 뭐 그냥 저기 허공 보고 해도 돼요. 산 보고 해요 그럼 그냥. 네 이번 대회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혜원 프로 이가영 프로였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이제 볼리볼로 가셔도 됩니다. 수고.